경기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공식적인 선발 라인업을 발표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거나 잠을 미룬 팬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벤치행에 대한 부채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말 이름이 없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빼라, 휴식이 필요했던 찰나에 차라리 잘 됐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더욱이 페리시치도 명단에 없자 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이번 벤치 스타트는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해오던 전술을 그대로 했다면 그래 토트넘이 추구하는 전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 선수는 헤딩 경합을 잘하던 선수임에도 페리시치를 빼고 크로스 전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리케인까지 내렸으며 히샬리송을 최전방에서 활용했다는 사실은 이거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선발 선수의 장점에 따라 전술을 바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오늘 히샬리송이 뛰던 위치의 역할은 그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오던 역할이었죠. 지난 경기 모두 같은 역할을 주어지고 손흥민 선수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부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즌 초부터 밑에 붙박이로 두고 기회를 보고 전진해와도 패스가 제대로 오지 않던 상황이었죠. 볼을 패스받을 기회가 적으니 당연스레 골을 넣을 확률도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결과적으로는 부진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선수 개인의 폼 저하, 자신감 부족 등을 이유로 부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팀의 전술 변화로 인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전술 탓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증명해냈는데요. 승리의 쐐기를 박아야 할 시점인 후반 23분 히샬리송 선수 대신 손흥민 선수를 투입했고 4분 만에 쐐기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귀한 승리를 이끌었죠. 해리케인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뒷공간 침투에 이은 침착한 골로 승리에 견인 나며 리그 5호 골을 넣었습니다. 페리시치가 교체 투입되기 직전 골을 넣었던 점도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죠.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이전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고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의 슈퍼선데이 패널 토론에서 지미 플로이트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은 선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커버해야 할 공간도 많고 공격도 해야 하고 팀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감당해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는 대목이었죠. 교체로 들어와 리그골을 넣은 모습을 보고 역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레스터전 때도 후반 교체로 들어와 해트트릭을 넣었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결과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체로 들어와 체력이 비축이 되어 골을 넣었던 것이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어느 선수들보다 골 결정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보다 높은 확률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지난 레스터전에서와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잘 살린 것이었죠.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이 공격력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손케듀오의 활약이었는데요. 이번 골 장면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이루어질 때 토트넘의 공격력이 절정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축구 사이트 스쿼카의 게시물에 의하면 해리케인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전과 웨스트햄전에서 단 두 개의 어시스트를 제공했다고 알렸는데요. 그 두 번의 어시스트를 골로 연결시킨 것은 손흥민 선수였죠. 원래 해리케인은 골도 잘 넣지만 어시스트도 잘하는 선수인데요. 2020-21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운 선수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두 개의 어시스트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팀이 어떤 전술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자 경기 도중 토트넘 전담 기자 킬 패트릭스는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지 않는 것에 여러 번 불만을 표출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자주 남겼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선발 20경기에서 한 골, 서브 출전에서 4골을 넣었다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 통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축구 전문 기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근시안적인 사고였죠. 이는 흥미로운 통계인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팀 컬러와 맞지 않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라는 것입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선수를 억제시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프리미어리그 공개는 이번 시즌 벤치에서 두 번만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퍼스의 손흥민은 교체 선수로 4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번 시즌 다른 선수들의 두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나 교체 후 골을 넣는 것은 아니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비교해 볼 때 토트넘 전담 기자라는 사람이 소속 선수를 어떻게든 까가내리고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편감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죠. 어떤 선수가 됐든 경기에서 벤치 출발하는 거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경기를 펼칠까 경기를 보면서 계속 생각도 했던 것이 경기 뛰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체로 들어가서 볼을 넣는 건 상당히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경기에서 정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요. 운이 좋게 선수들이 잘 만들어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늘 긍정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볼 때 현재 상태가 어네피임을 확실하게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 후 스텔리니 코치는 손흥민의 자신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경기를 연속으로 뛰다 보니 피곤하고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휴식이 필요했던 거죠. 라는 이야기로 선발 제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을 언급하며 팀 패배의 책임을 떠넘겼던 콘테 감독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콘테 감독은 자신이 직접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만 아직 그럴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에 시달리며 여전히 리그 연골인 히샬리송 선수는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할 뿐이었죠.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4위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자 중요한 시점이었죠. 이러한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팀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모습은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